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좀 낯설고 생소한 곳이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것부터가 너무 너무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셨다 하는 것을 저는 알지요. 저는 너무 잘 알죠. 예. 네, 저는 2016년도에 다녀갔거든요. 예. 네. 혹시 여기에 보호자분 잠깐 손 들어 보실래요? 그러면 지금 손 드신 분 외에는 현재 암 환우 분들 되시는 거죠. 지금 현재 항암을 하고 계시는 분 혹시 잠시만. 예. 아, 그러셔요. 알겠습니다. 아, 저 이 사람은 뭐 특별히 많이 뭘 내세울 건 없습니다. 아, 저는 2016년도에 이곳에 198기로 환우로 왔습니다. 그때 와서, 예, 그때 이제 보호자 되는 남편하고 같이 와서요. 저 뒷자리에 앉아서 박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 강의가 정말 저에게 어떤 변화를 갖다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온 거 아니었어요. 예. 정말 하나님의 선물처럼 제가 암 진단을 받자마자 병원에 가서 얼만큼 암이 펴져 있는지, 어디까지 암이, 예, 전이가 됐는지, 확인하려고 난리가 났을 때 거기 한 달 늦게 가도 병원을 한 달 늦게 가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니 여기를 먼저 다녀가라 하고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신 어떤 분의 음성처럼 제가 이곳에 왔어요. 그랬을 때 저희 남편은 저를 데리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라서 당장 회사를 사표를 내고 저를 돕겠다고 저를 끌고 병원에 가려고 저를 찾아왔었어요. 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집도 필요 없대요. 돈 없어. 집 팔면 된대요. 반 이상이 은행집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였던 거예요, 이 남자 눈에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항암을 병원에서 항암을 하라는 권유를 당연히 받았는데 그때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 제가 여기를 먼저 가자고 했을 때 남편이 무슨 소리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지. 그럴 때 제가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남편하고 7년을 사귀었어요. 예, 세상 연애. 예, 세상에서 만나서 7년을 사귀고 있을 때 7년 만에 결혼을 했고요. 1년 전인 6년째, 6년 됐을 때 사귀는 이제 연인 사이로 사귀고 있는 6년째 됐을 때 갑자기 다리가 아픈 거예요. 예, 왼쪽 발목이 붓고 아프기 시작해서 이상하다.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서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 아, 이상하다. 큰 병원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 같아요. 그런데 확진을 하기에는 아직 여러 증상을 더 지켜봐야 되니까 확진은 또 안 되고 제가 6주를 기다렸어요. 그때 얼마나 아팠던지,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막 그 아픔을 진통제로 누르고 이러면서 참고 지내다가 확진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제가 2000년도에 받았어요. 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이 병이 낫지 않는 병이라는 거는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병이에요. 희귀 난치성 질환이고 국가에서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10%의 보조를 해주는 예,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앓고 이제 진단을 받았잖아요. 근데요, 이 남자 안 도망가고 책임지더라고요. 1년 뒤에 결혼을 했어요. 예, 그 결혼식 올릴 때도 스테로이드제, 소론도라고 하는 그 값싼 스테로이드제를 잔뜩 먹고요. 예, 다리 저는 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예, 문페이스까지는 그 후에 겪었지만 그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으로 얼굴이 통통 부은 모습으로 이제 그렇게 결혼식도 치르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예, 7년 14년 뒤에 이제 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요거 칠판 잠깐 써도 됩니까? 네. 예. 여기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 계세요? 아, 그러세요. 아주 잘 오셨어요. 아주 잘 오셨어요. 저는 이곳이 정말 중증 암 환자 분들만 오셔서 강의를 듣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물론 암 진단을 받아서 오기는 왔지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저는 건강했다가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2000년도에 진단을 받았고요. 이거를 제가 17년을 앓았어요. 17년 동안 그러면 17년 동안 앓을 때 17년간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지금은 제가 제 다리로 절지 않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지금 현재 제 남편이 저보다 뒤에서 몇 걸음 떨어져서 걸어올 때 제가 이렇게 멀쩡히 걸어가는 모습을 너무 행복해해요. 그렇게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쫄룩쫄룩 걸고 제가 가장 상처받는 세 단어가 있었어요. 남편이 앞서 걸어가면서 저보고 빨리 와. 빨리 와. 이 소리. 나는 빨리 갈 수가 없는데. 그 빨리 와 소리에 저는 진짜 가슴이 무너지고 갈 수가 없어서 그런 고통으로 지내던 17년이 있었는데 제가 2016년도 12월에 림프종 진단을 받았거든요. 혈액암 진단을 받았어요. 여기 16년 대기 5년 전에 자가 면역 질환 또 하나 진단을 받았어요. 궤양성 대장염.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궤양성 대장염은요. 여기가 관략근 똥꼬라고 하면 여기가 직장이고 대장의 모습이 여기가 소장이고요. 저의 궤양성 대장염은 여기서부터 직장 안에가 다 모세혈관이 헐어서 혈변을 5년 동안 봤어요. 얼굴은 이렇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화장실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고 닦을 때 휴지로 한두 번에 깨끗하게 닦아지는 거는 너무 좋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 뒤처리하는 것도 점액질이 끈끈한 피고름이 섞인 그런 변을 5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냄새는 물론이고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한번 변을 보면 뒤처리만으로도 한참이 걸려야만 했어요. 안 닦여요. 미끄덩? 미끄덩? 아세요? 지금은 제가 부끄럽지 않아요. 그때 환자였을 때는 차마 남편에게도 내가 지금 상태가 이래요. 라고 말을 못했어요. 저 혼자 그 뒤처리를 감당해야 했고 또 빨리 화장실에서 나갔을 때 누군가가 내 뒤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저한테 실망하겠어요. 모르는 저한테.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감추고 싶은 부분도 있고 현실은 나는 이건 고쳐지지 않고 자가 면역질환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앓고 있는 중에 저는 그러면 정기검진을 늘 하는 사람이었어요. 내시경을 통해서 이 부분에 점액질이 얼마만큼 덮여 있는지 모세혈관이 얼마만큼 터져서 혈액이 흐르고 있는지 그런 거를 추적 관찰을 늘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했거든요. 그렇게 정기검진을 통해서 어느 날 정기검진을 통해서 내시경을 관찰했고 조직검사라는 거를 이상증후군이 있는지는 저는 몰랐죠. 그날따라 모양이 이상하고 하니까 조직 검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하는 중에 16년도 12월에 전화 한 통을 받아요. 신미정 씨 림프종이 나왔어요. 빨리 오셔서 항암하세요. 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림프종이 뭔 말인지는 알아듣는 전데 제가 너무 이게 무서워서 그거 암이에요 라고 전화기에 대고 간호사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하울링이 돼서 그냥 멍멍멍멍 저를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대화가 아닌데 대화를 끊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심정이 그랬어요. 그랬을 때 12월에 진단을 받고요. 제가 여기에 참가한 적이 2017년 1월에 16년도 12월 말에 한 23일이었던가? 이때 기수가 198기였어요. 제가 이때 참가했거든요. 폭설이 내리는 날 오는데 그날 참가했는데 이 주변은 전부 폭설로 너무너무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설경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랬을 때 여기로 오는 거를 남편이 지극히 반대하고 무슨 소리냐 병원에 가야지 했을 때 제가 늘 아파서 여행도 한 번 못 다녀보고 했던 부분인데
저 컨디션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신혼여행 가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어쩌면 내년 봄을 볼 수도 없겠다. 왜? 나는 계속 아픈 사람이야. 관절의 통증뿐만 아니라 온 전신이 다 아파요. 이거는 내과 질환이거든요. 정형외과에서 그냥 관절에 염증이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내백혈구가 저를 공격하는 혈액질환이기 때문에 전신이 다 아프죠. 혈변 보죠. 거기에 이제 여기에 모래알처럼 뿌려져 있는 암세포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 죽는구나 이제 그랬어요. 아 그래서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생을 다한다면 암으로 죽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그냥 저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여기를 가서 그래도 교육해 주시고 20대 때 TV에서 엔돌핀 박사님으로 정말 제가 어머 저런 분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봤던 그분을 와갖고 마당에서요 같이 부부가 사진을 찍는 그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도착한 첫날. 그래서 마음은 콩당콩당 어차피 나는 암으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듣지 못했어요. 남편은 긴장이 되니까 집사람 잃을 것 같으니까 남편만 정신을 차렸고요. 저는 몸이 이제 암까지 왔다라고 하니까 이 두 가지 병은 여전히 있었고요. 여기 와서도 혈변을 봤어요. 여기 와서도.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세 개까지 있는데 희망? 아싸, 나 뉴스타트 왔으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배워서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회사 사표 내고 따라온 남편을 위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강의를 듣는 척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아까 첫 시작할 때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 이거 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딱 막혔어요. 스마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런데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직업적인 노력으로 엄청 친절한 간호사. 예. 너무너무 능력 있는 사람. 예.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친절하고 웃음이 많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제 자신한테 스마일을 하려니까 스마일이 안 돼서요. 그 스마일 할 때 방으로 뛰어 올라가서 울었어요. 그게 첫 시작이었어요. 아, 나는 암에 걸릴만 했구나. 예. 그런데 강의하는 중에 박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착한 척하고 너무 살았다.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병이 있는데 예. 그 화를,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모르고 스트레스 역치는 낮으니까 온갖 섬세한 감정들은 다 받아주고 미묘한 스트레스는 다 온몸으로 받고 그러니까 몸이 계속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강의를 듣고 여기 오시기 전에 병원 진단을 받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먼저 시작이었어요. 전화상으로만 림프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를 먼저 왔고요.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예, 여기 와서 강의를 듣고요. 퇴소해서 병원에 가서 삼성 땡땡 병원에 가가지고요. 예, 검사를 이제 골수부터 PET CT부터 다 했습니다. 했는데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지금 3대 대중요법이 항암 방사선 수술이잖아요. 항암 방사선 수술에 암종에 따라서 순서만 바뀌는 거예요. 그 세 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세 개 중에 저는 항암을 먼저 해보자였어요. 항암을 먼저 해보자 하고 나서 방사선은 그 후에 결정할 거고 수술을 하게 되면 여기를 잘라야 되는데 임시 장루가 아니라 저는 영구 장루를 차야만 했어요. 배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장루를 차는 것이 수술 때문에 임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영구 장루를 여기다 해야 된다. 암세포가 관략근에도 생겼으니 여기를 다 도려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문을 재건을 못한다고. 그때 제 나이가 49이었어요. 49이었고 여성성은 건강한 그 생체 리듬은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워낙 독한 약을 먹다 보니까 임신을 하면은 100% 기형아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임신을 못하고 병원에서 시술적으로 먹는 약의 반감기 때
반감기라고 하면 먹은 약이 50% 이상 내 몸에서 빠져나갈 때 안전하다 할 시기에 시험관 시술을 병원에서 권해줬어요. 산과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제가 먹는 약을 끊을 수가 없으니 예, 그래서 시험관 시술을 7번 이상 했어요. 저는 한 번 시술하면은 임신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힘들었겠죠. 많이 울었어요. 네, 많이 울었고 슬펐고 예, 힘들었는데 여전히 저를 괴롭히는 통증이 가시지 않으니까 아, 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죠. 예, 그 상태에서 이제 암까지 왔을 때 항암을 하면 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항암을 하게 되면요 여기 지금 궤양이 상태가 있기 때문에 궤양 상태이기 때문에 항암제가 들어가면 여기를 더더욱 보호를 못 해줘요 제 면역 세포가. 그래서 뚫려요. 그걸 천공이라고 하거든요. 예, 천공이 되면은 장이 무너져서 항문을 막는 현상이 생긴대요. 그러면 저는 응급실에 실려가겠죠. 그런데 항암 권유해 주실 때 그런 얘기 1도 안 하세요. 일단 림프종이라는 림프마이드 세포가 나왔기 때문에 항암을 해보자였어요. 해보자 하시는데 그 말씀에 신뢰가 안 갔어요, 제가. 그리고 방사선을 하면은 여기에 자궁과 난소가 앞뒤로 있는데 이걸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나이 그때 49이었어도 혹시라도 임신이 되면 감사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먹는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먹는 약도 병원에서 15알을 주시면 제가 조절해서 그나마도 조절해서 또 먹고 그랬는데 아니 자궁과 난소를 태우니까 같이 태워지니까 여기에 방사선을 쪼이는데 같이 영향이 가니까 저보고 포기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암 진단보다 아무 말도 못하고 선생님 앞에서 그냥 눈물을 뚝뚝뚝 흘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복도에 환자분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 눈에는 그냥 내 무릎이 후들후들해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나오자마자 그냥 터싹 앉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손을 딱 잡고 미정아 가자. 저를 끌고 나왔어요. 간호사분은 항암 빨리 해드릴게요. 예약을 좀 더 당겨드릴게요. 다른 분들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 아니다. 나는 이 중요한 결정을 지금 못하겠다.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환자가 병원의 모든 진료를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선생님, 지금 결정 못하겠어요. 저한테 2개월만 시간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2개월이라는 시간을 좀 주세요라고 그때 왜 2개월이 나왔는지 몰라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장 이 자리를 모면하고 싶은 마음에 2개월만 시간 주시면 제가 그 후에 2개월 뒤에 와서 지금 상태보다 더 나빠지면 그때 결정할게요라고 해서 그날로 도망 나오듯이 나와가지고요. 하루 세끼 밥은 누군가가 저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이 몸이었어도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남편을 20년 동안 아침밥을 해준 사람이에요. 아침밥을 차려서 먹이고 반드시 출근. 예. 근데 제가 암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아닌 저기 강하지 않아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아 밥을 못 해먹겠어서 누군가 나를 좀 밥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채식을 정말 채소 요리 말고요. 제가 가끔 하는 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채식하면 다 채소 요리로만 하세요. 예, 채소가 맞아요. 채소로 요리하는 게 채식인데요. 정확하게는 채소 요리와 채식 요리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이 여기에서 뉴스타트에서 아름다운 채식 요리라는 거를 제가 처음 먹어봤는데 그와 같은 식사를 조금 제공해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찾아간 곳이 예 그런 식사를 제가 제공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하루 세 번의 식사가 유일한 약이었어요. 그 식사는 채식 요리였어요. 여기에서는 여긴 오시면 환우분들과 보호자분들이 같이 오시기 때문에 센터잖아요. 센터.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채식 식사가 나와요. 채식 요리가. 예. 그런데 이제 암환우들이 이런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어떤 요양병원이나 다른 데 가시면 회복을 하기 위한
예, 환자식이 나와요. 여기처럼 이렇게 고급지게 나오진 않아요. 그, 예, 그런데 저한테는 하루 세 번 제공이 돼서 제가 먹는 그 채소 요리, 채식 식사가 이게 유일한 약이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강의를 들었고 여기에서 그 식사를 즐겼고 이상하게 몸에서 착착착착 그것이 식사가 너무 좋았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뉴 스타트에서 하나하나 의미가 다 있는 거 아시죠? 예.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내가 몸이 변화될 수 있는지 그것을 제가 체험했고 노력했고 결과를 예, 제 몸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여기 지금 288기 환우분들과 여기 6시간 운전해서 왔는데요. 30분 전에 도착했거든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예. 우리 지금 실장님께서 제가 예, 컨디션이 고단할까봐 예,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해주세요 하는데 아니요. 저는 10분이라도 더 빨리 환우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 3끼 채식 식사를 했는데요. 그 채식 식사가 왜 몸에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여기 오신 뉴스타트 안에서 이곳에서 제공되어지는 그 식사가 얼마만큼 기가 막힌 본인들의 지금 천연 항암제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상구 박사님은 원래 채식주의자니까 뭐 이렇게 채소 채식으로 주시는가 보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채식 요리가요 정말 얼마나 얼마나 현재 내가 앓고 있는 그 암세포에 기가 막히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를 예, 교제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루에 세 끼를 채식 식사를 제가 하고 있을 때 두 달 만에 병원에 약속한 날짜에 갔거든요. 제가 정확하게는 이때 와갖고 1월달에 퇴소를 해가지고요. 2월 14일부터 제대로 된 채식 식사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다 4월 14일날 가겠노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때 가서 지금보다 더 나빠졌으면 저는 항암을 해야 돼요. 예, 항암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2개월 만에 갔어요. 2개월 만에 갔을 때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저는 17년 동안 제 몸에 허른 장을 직접 대장까지 들어갈 때는 전신 마취를 시키고요. 예, 여기 직장 부위 요만큼을 할 때는 그냥 관장시켜서 제가 같이 모니터를 봐요. 그런 검사를 주기적으로 했던 환자인데 요 부분을 관장만 시켜서 모니터를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새우등을 해가지고. 예, 그런데 아기 볼처럼 바뀌어 있었어요. 두 달 만에 일이에요. 두 달 만에. 예. 이, 제가 17년 알았던 병을 두 달 만에 정말 깨끗하게. 여기에 모리알처럼 흩뿌려져 있던 이게 암세포라고 그때 그랬거든요. 염증도. 예. 근데 이것이 더 이상 흐르던 피가 없고 점액질도 사라지고 탱탱한 아기 볼처럼 깨끗하게 그래서 제가 이게 내 장이 맞나? 안 믿어졌어요. 이게 내 장이 맞아? 그래갖고 제가 새우등을 하고 있으면서 호흡을 해봤어요. 누운 채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호흡밖에 없었어요. 해봤어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내 코로 잠깐 마신 그 산소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여기 장까지 같이 움직여요. 제가 두세 번을 더 해봤어요. 같이 움직여줬어요.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이거 내 장 맞구나. 그런데 이렇게 애기볼처럼 변할 수가 있어? 그리고 코로 마신 이 산소가 아니 관략근 여기 제일 말단 부위에 있는 이 장까지 호흡이 이렇게 산소가 전달된다고 저는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이건 내장이 분명히 맞는데 변화가 된 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안 믿기는데 너무 감사해서 눈물밖에 안 났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고 눈물밖에 안 났어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진단 결과를 들으러 교수님 방에 가야 되잖아요. 교수님이 솔직했었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얼굴은 표정 어두워. 저는 설마 저 진짜 내 장이 맞겠지? 내 장이 맞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교수님은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미정 씨 너무 좋아졌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어떠한 약도 처방해 준 게 없어요. 아, 좌약은 주셨어요. 좌약. 이 좌약 5년 이상 넣었던 좌약이에요. 그래서 5년 넣었던 좌약인데 좌약 넣는 게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잘 안 넣었어요. 넣어봐야 낫지도 않고 계속 혈변은 나왔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암 진단 받고 아 조금 성실하게 해볼게요. 약속은 했지만 그것도 이제 좀 간헐적이었고. 그런데 좌약으로 암세포가 없어지진 않아요. 어떤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분명히 너무나 좋아졌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못하겠다. 예. 그렇지만 좋아진 거는 맞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몰라서 조직을 제가 모를 때 뗀 거예요. 예. 용종 떼듯이 세포를 떼가지고 검사가 들어갔으니 예.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오는데 그때 다시 이야기 나누시죠? 해갖고 일주일 뒤에 검사 결과를 들었는데 잔존 암세포는 있음으로 나왔어요. 육안적인 관찰은 다 사라졌는데 예. 그 세포진 안에 있는 세포 안에는 암세포가 있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신미정 씨 항암 하셔야 돼요. 암세포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데 지금 결정 못 하겠어요. 저한테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그러고서 계속 선생님이 저한테 3개월마다 병원에 오라고 했어요. 그럼 3개월 뒤에 오시죠. 해갖고 3개월마다 갔어요. 조직검사합니다. 조직검사하면은 잔존 암세포 있음. 3개월마다 잔존 암세포 있음. 그러니 계속 선생님께서 저한테 항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다그치지 않았어요. 조직검사에서 슬라이드 상에 보지만 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슬라이드 상에서도 염증 세포가 좋아지는 현상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요 조직검사가 나와야 되는 때가 있는데 안 나와서 더 세밀하게 검사를 지금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느꼈죠. 아, 암세포는요, 암세포인지 아닌지가 안 돼요. 선명하게 암세포예요. 예.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암세포예요. 근데 그 조직검사 기간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 저한테는 마음에 아닐 수도 있겠다.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개월마다 다니는 기간을 네 번째 했을 때, 잔존 암세포 없음. 세포 안에도 잔존 암세포 없음으로 진단을 받은 것이 예, 받은 것이 예, 얼마 안 됐고요. 제가 야 요거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두 달 만에 갔잖아요. 두 달 만에 갔을 때 육안적인 암세포는 다 없어져서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 몸은 혈변도 그쳤고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다 사라졌어요. 17년 알았던 병. 예. 그래서 저는 입원할 당시만 해도 다리를 절뚝절뚝 이렇게 절고 다녔거든요. 아파서. 예, 무릎이 이렇게 염증이 있어갖고. 온 전신에 다. 손가락마다 물 빼고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안 해본 관절이 없을 정도예요. 무릎이 안 굽혀져서 물 뒤에서 여기서 주사기 넣어갖고 물 빼잖아요. 그리고 주사 맞잖아요. 금방 접혀져요. 금방. 금방 접고 남편한테 엎혀서 병원에 들어갔다가도 그 주사 맞으면 물 빼고 주사 맞으면 제 발로 걸어 나와요. 그런 것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정말 이 질환이 또 이 궤양성 대장염이 뉴스타트 다녀와서 뉴스타트라고 하는 그 뉴트리셔널 예 정말 엑서사이즈 워러, 선라이트, 템퍼레이처 이것 하나하나를 다 저는 했어요.
안 한 거 없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 몸에 비정상으로 된 유전자를 정상세포로 바뀌는지를 그거를 알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기 오신 것이.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단톡방에서 혹시라도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는 있었으나 내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더 받고 약이라도 더 먹어야지 내가 여기 와서 한가롭게 지금 강의를 들어야 돼? 이런 마음들이 혹시라도 있으실까 봐 제가 응원의 글을 짧게라도 올려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 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두 달 만에 이거 두 달 만이거든요. 두 달 만에 이 17년 동안 알았던 병, 5년 동안 혈변 봤던 병이 두 달 만에 완치가 됐고 지금 현재 6년이 넘게 약 하나 먹지 않고 건강하게 이 증상은 아예 없어요. 저한테. 아예 없고 예, 암 때문에 림프종이라고 하는 이 혈액암 때문에 이 병이 사라지고 12개월 만에 림프종 완치됐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진단서 끊으면 관해라고 하죠. 예, 관해됐다라고 이야기하죠. 관해든 뭐시기든 상관없어요. 제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고 예, 아프지 않고 남편보다 더 앞서서 깡총깡총 걸어가고 예, 산이든 어디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자유로운 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완치된 거를 보시고 이렇게 아플 때 모습도 여러분이 제 주변에서 예, 증인들이 많으시거든요. 이 모습도 보았고 이 모습을 같이 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특히나 곁에 계시는 아마누 분들은 저한테 물어요. 제 손을 잡고 미정 씨 뭐 먹고 나왔어? 근데요 그 말씀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 알아요. 예. 네.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진짜 뭐 한 가지라도 가령 오렌지 주스 먹고 나왔어요 라고 하면 저 오렌지 주스 사업했으면 대박 났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암세포는요 여러분 음식이나 뭐 약이나 무얼 한 가지 먹어서 원푸드 음식으로 낫는 기전이 아니에요. 우리 박사님 강의에서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병이 걸리기가 오래 걸리지 회복은 빠릅니다. 그런데 제가 체험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녀가신 분들이 강의를 9박 10일 들으면서도 이따 낮에는 또 어디 카페 가야지, 어디 바닷가 가야지, 아 오늘 저녁에는 좀 온천 갔다 와야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이 9박 10일 강의에서 꼭 가져가셔야 될 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이 강의 내용 중에 꼭 가져가셔야 되는 거. 박사님이 강조하시는 말씀 있어요. 에피제네티스, 후성유전화. 이거를 알게 되셔야 돼요. 암세포는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암 환자라서 암세포가 아니라 암 환자 아니셨었잖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죠? 그런데 이제 암환자라고 하는 암세포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내 마음이 내 몸을 바라보니 부정적이 되신 거예요. 내 몸을 바라보면 이게 그래 박사님 강의 듣기는 듣고 내가 채식은 하기는 하는데 진짜 나올 수 있어? 낳기는 나? 이렇게 계속 부정적이 된단 말이에요. 예, 몸을 바라보면. 그런데요, 진짜 회복이 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회복이 되시냐면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분들이 회복이 돼요. 몸이 마음을 지배되는 분들은 암뿐만 아니라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가세요. 예, 절대적으로. 그래서 많은 암투병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암투병이 오래되셔가지고 좀 우울하셔요. 그런 분들 옆에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마음에는 내가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조금 우울감이 있어도 진짜 회복하고 싶은 마음들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회복하실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는 몸을 자꾸 바라보시면 몸은 부정적이에요. 언제 나을까? 그리고 요번에 전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무너지죠. 왜? 그 전까지 최선을 다하셨거든. 좋다는 건 다 해보셨거든요. 그리고선 잠시 쉬고 있을 뿐인데
갔더니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이제 전이 됐대. 바로 사기래. 예.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나 이제 뭘 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방향성을 잊어버리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요, 항암방사선 수술밖에 없어요. 그 외에 집에서 계시는 동안에, 혼자 계시는 시간 동안에 하실 일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얼마나 본인의 치유를 위해서 하실 것이 많은데, 가만히 있으시고, 나는 환자니까 좀 쉬어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첫날 왔을 때 제가 들었던 강의는 정신을 차리라고 하셨어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거는 기억이 선명해요. 제가 첫 번째 들은 강의가 정신을 차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각자 본인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예, 제가 이렇게 17년 동안 알았고 5년 동안 혈변을 보았고 거기다가 혈액암까지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죠. 여기 지금 암으로만 오신 분들, 자가 면역 질환 없이 암 진단만 받고 오신 분들 계시면 저는 그런 분들이 부러울 정도예요. 예, 부러울 정도예요. 왜? 저보다 더 빨리 회복하실 수 있어요. 더 빨리. 예.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몸은 부정적이지만 내 마음이 두려움이 없이, 예. 아, 요번 기회에 이 9박 10일 계시는 동안에 박사님께서 왜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 해주실 건데요. 정말 귀를 쫑긋해서 잘 들으셔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가끔 예, 들었던 강의지만 또 듣고 하거든요. 예, 또 듣고 할 때 놓쳤던 말씀이 새롭게 각인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평생 자기 것이 되어야 돼요. 예.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도 여기에 왔을 때 참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식사를 준비해 주시잖아요. 식사를 준비해 주실 때 아침, 점심, 저녁 여기 봉사자분들도 그렇고 환우분도 계시지만 보호자분도 계시기 때문에 식사가 사실 다양하게 좀 나와요. 나오는데 저녁 식사 이게 다 나온다고 해서 아 내가 여기까지 왔고 내가 지불을 얼마 했으니까 이거는 다 먹어봐야 돼 종류대로 이제 조금씩 다 드세요. 다 드시고 심지어는 집에서 먹지 않던 음식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드셔요. 예, 더 드시는데 아침 점심은 그렇게 드셔도 되세요. 대신 천천히 예, 꼭꼭꼭 씹어서. 그런데 저녁 식사만큼은 아주 아름답게 차려져도 저녁 식사만큼은 점심 때보다는 정말 조금 더 양보하세요. 그것이 내가 조금 한 숟가락 더 먹고 싶어도 한 숟가락을 차라리 놓았을 때 본인께서 주무실 때 밤새 내 몸 안에서 세포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아마 현미경으로 미리 보여드린다면 예,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절제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사람의 세포는 정말 식묘막측하게 되어 있어요. 암세포를 때려잡는 T세포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예. 그런데 그 T세포가 저는 이 말씀 드릴게요. 환자분들이 저한테 신미정 씨 뭐 어떻게 해서 나왔어? 뭐 먹고 나왔어? 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5분 동안에도 교제할 수 있어요. 5분 만에 무슨 말을 해줄 수 있냐면 저는요 채식을 했고요. 운동을 했고요. 휴식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5분이면 끝나요. 교제가. 그런데 채식 어떻게 했느냐. 운동, 세포를 죽이는 운동이 있고 세포를 살리는 운동이 있어요. 또 휴식. 정말 내가 몸 부정적이고 아프지만 예, 인생에 정말 위험한 순간에 왔을 때라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고 어떤 종교 활동을 하고 어떤 신앙 생활을 했든지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플 때 내 몸을 만드신 일을 한 번은 찾아보시라. 내 몸에 의사도 만질 수 없는 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소세포로 흩어져 있는 그 암세포 하나하나
의사도 만질 수 없는 그 손길에, 그 닿을 수 없는 곳에 암세포가 있을 때 거기에 나를 치유하는 면역세포가 돌아다닐 수 있게, 움직여줄 수 있게 만드신 이가 누구인지 한 번은 돌아보셔라. 예. 그래서 제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세 시간씩을요, 따로따로 강의를 해드려도 부족할 만큼, 채식은요,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 이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운동도 병원에서는 항암을 계속 권유를 하고, 그 환자가 걸어와서 항암을 받고 가야 되니까 근육을 키우라고 하는 거예요. 변질된 유전자, 암세포 회복과는 아무 도움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아세요. 내가 이 항암제, 세포독성 지금 항암제 이분한테 집어넣어서 이분이 치유될 수 없다라는 거 의사 선생님도 먼저 알아요. 그런데 진료 거부를 못 하세요. 진료 거부를 못 하고 환자분이 잘 찾아오시니까 할 수밖에 없죠. 배운 프로토콜대로 그나마 맞는 것이 이 항암제니까, 예, 섞어서 면역 항암제라 같이 이렇게 놔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처음부터 항암을 안 하겠다, 저는 항암 방사선 수술 아무것도 고용량의 항생제조차 하나도 먹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거 있을 때, 요거 두 가지 병이 있을 때는 면역을 떨어뜨려야만 그나마 염증이 덜 나오는 이상증후군이 있으니까 면역을 계속 떨어뜨리느라고 면역 억제제를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암이 커져가지고 암으로 죽게 생겼어요, 제가. 면역을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상반되는 치료법이 한 몸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때 선택이 모든 약을 다 끊어라야. 그랬을 때 이제 항암제도 안 먹고 항생제도 안 먹고 면역 억제제 뭐 당연히 다 버리고 진짜 유일하게 채식 식사했고 운동을 시작했고요. 제가 국민학교 때 스케이트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그 스케이트 선수 겨울에 한번 빙상을 뛰려면 훈련을 하거든요. 그 훈련이 저한테는 훈련이 아니라 벌이었어요. 벌. 그 땡볕에 운동장에서 연습한, 그래가지고 운동을 안 한 게 30년이 된 거예요. 30년째 운동을 안 하고 안 하던 사람이 뉴스타트에 와갖고 이상구 박사님께서 하나 둘 스트레칭 하시는데 제가 박사님보다도 몸이 굳어 있는 거예요. 박사님은 내려서 손이 땅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스윙이 잘 되시는데 저는 허리가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자, 그랬던 몸이 지금은 옆구리로 운동을 하면은 손이 땅에 닿아요. 제가 얼마만큼 운동을 많이 했어요가 아니에요. 하루 30분씩 스트레칭을 했어요. 하루 30분 스트레칭. 그래서 제가 환우분들에게 하루 30분의 기적을 꼭 체험하시라.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예, 좀 표현을 드리는데 그 30분씩 스트레칭을 하실 때 스트레칭이 목적이 아니에요. 스트레칭을 하실 때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를 저지시켜줄 수 있는 그 T세포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하시면 매일매일 기쁨으로 하실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약으로 고칠 수 없는 그 암세포의 치료제가 여러분들 림프절에 있어요. 림프절에 림프구라고 하는 곳에는, 예, 면역세포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그곳에 T세포가 있어요. 자, 혈액은 혈관이라고 있잖아요. 혈관에 있는 혈액은 심장이 펌프질을 해주니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펌프질로 순환이 돼요. 예. 그런데 림프관 안에 있는, 림프절에 있는 림프관 안에 있는 림프액체라는 그 액체는 돌려주는 장기가 없어요, 우리 몸에. 그럼 어떻게 순환을 시켜서 T세포가 폐, 신장, 유방, 그런 캔서 조직에 스며들게 어떻게 전달이 되게끔 도와주느냐, 바로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칭하는 모든 자세들이요, 하다못해 아침에도 제가 영상을 잠깐 봤는데 경부 림프절을 당겨서 구령에 맞춰서 하시잖아요. 구령해 주시는 분은 카운트를 하시더라도 이걸 따라 하시는 환우분들은 반드시 심호흡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실 때 저는 다른 거 권하지 않고요. 심호. 이것이 비정상화된 암세포를 저지시켜주는, 면역세포를 분화증식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 T세포를 분화증식시켜주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돈 있는 분들은 T세포 주사 맞으려고 비행기 타고 일본, 독일 가요. 1700만 원, 1500만 원 돈 주고 맞으려고. 그걸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몸에 분화 증식시켜줄 T세포가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이거를 안 순환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보시던 스트레칭을 이곳에 오셔갖고 아침 7시 되면 나가셔갖고 스트레칭 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럴 때 예, 특히 식 전에 하는 스트레칭, 식사 전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해가 중천에 떠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때 받는 선라이트도 굉장히 멜라토닌 호르몬, 면역세포, 면역 호르몬에 굉장히 도움을 줘요. 그래서 아침에 스트레칭 하실 때마다 예, 어떤 자세를 하시든지 림프절을 펴주는 스트레칭을 하실 건데 그럴 때마다 자신의 호흡, 풍부한 산소를 코로 마셔서 산소를 코로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산소를 코를 마셔서 폐에 뭉쳐있는 이산화탄소를 입술로 내뱉는 거예요. 심호흡은. 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배는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을 해요. 배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배 신경 쓰지 마시고 예, 그러면 이래요. 아, 그거 복식호흡 저도 할 줄 알아요. 이래요. 자, 결국에는 복식호흡인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생긴 꼴 그대로 코로 마셔서 입술로 내뱉는 것만 하십시오. 배가 들어가든 나오든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코로 마셔서 입술로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것만 연습이 되시는 분들은 3개월 지나잖아요. 나도 모르게 복식호흡을 하고 있어요. 마신 만큼 배가 나오고 뱉은 만큼 배가 들어가고 이것이 저절로 네, 오토머신처럼 자신도 모르게 이게 돼가고 있어요. 그렇게 항상성 있게 반복적으로 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치유를 진단받고 치유를 1년 5개월이 다 안 될 만큼 이제 회복이 됐지만 이 상황, 이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네, 꾸준히 하고 있어요. 하루에 바쁠 때는 스트레칭을 못한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럼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서해부 림프절을 펴서 아무도 없을 때, 사람 있을 때는 못하지만 엘리베이터 1층에서 10층까지, 저희 집이 10층인데 올라가는 그 틈에서도요. 장소구에 맞지 않고 돈 안 들고 내 호흡이 지금 내 림프절에 어떤 도움을 준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왜 심호흡을 더 하셔야 되냐면 그 T세포가 산소를 만나지 않으면 멍청해져요. 이건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그 T세포가 산소를 만났을 때 있잖아요. 엄청 분화 증식돼요. 그러면 1700만 원짜리 주사 안 맞아도 된다니까요. 이게 뉴스타트의 비법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심호흡하고 스트레칭을 꼭 하셔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부가 있고 2부가 있잖아요. 예, 2부 때는 뭐 개인 사정상 또 체력이 안 되시니까 많이들 가셔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상관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플 때 아, 이렇게 평생을 정말 다 바쳐서 수십 년간을 암 환자를 위해서 돈을 벌 목적이셨다면 우리가 유튜브 타고 들어갈 때마다 유료화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분이라도 들을 귀 있는 자는 정말 들을지어다잖아요. 예. 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잠시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셨지만 그래도 한번 아 박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2부 강의가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겠다. 이 마음의 시작이어도 정말 그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부 특히 이제 환자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는데 아마노분들 주변에 권해주실 때 이 주변에요. 사실 이런 건강 강의를 하면서 식사 제공하는 곳들도 여러 있는 거 알아요. 비용도 사실은 여기보다 좀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정말 몸이 유전자가 회복이 되는 지식을 알고 그것이 내 것이 돼서 시행착오의 시간을 줄여주는 거. 지금 현재 나의 면역세포가 여긴데 암세포는 여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갭을 갖다가 빠른 시간 안에
저는 그것을 이긴 거죠. 이 면역세포가, 예, 면역세포가 여기를 누른 거죠. 그러니까 암 환자가 아니고 이제 증상이 다 사라지고 치유가 돼갖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타트를 함에 있어서 특별한 개똥쑥을 먹은 것도 아니고, 예. 물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도 투병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물어요. 툭 치시더니 진짜 뭐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요. 예. 그런데 환자가 됐으니까 제 몸의 모든 밸런스가 다 깨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은 거 있어요. 그거 뭐 먹었냐? 비타민 C 다 드시잖아요. 암 환자들 다 비타민C 고용량으로 주사까지 맞아요. 오죽하면. 그런 노력들은 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별반 다를 거 없이 저도 유산균 먹었고 그냥 비타민C 먹은 거예요. 특별한 거 한 게 없어요. 네. 오히려 여러분들이 드시는 것보다 저는 더 덜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오죽하면 요양병원에 가셔도요. 혈액암 환자한테는 해줄 게 없대요. 예, 고형암에 있는 환자분들은 그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최대치 12가지면 12가지를 다 하시는데 혈액암 환자인 저한테는 해줄 게 없다고 저는 딱 두 가지를 했어요. 그거를 환우분들이 아시고 이제 막 자괴감이 몰려오는 거죠. 이거는 기본으로 본인들은 다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대학병원에서는 하지 말라고 의미 없다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이 뉴스타트라는 곳에 여기 설악 리조트까지 오셔가지고 저도 환우로 왔을 때 건강이 진짜 회복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 들을 때 이야기 하실 때 그것이 박사님 강의도 물론 당연히 좋았지만 그분들은 살아있는 산 증인이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실천해서 체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상관없이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인 이 짓을 진짜. 예. 근데 상관없이 지나가겠지만 상관없는 분들은 그런데 정말 누군가 한 분은요 인생이 바뀌어요. 그 인생이 바뀐 사람이 저였어요. 예.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작을 여기 이상구 박사님과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고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나는 노력을 하지만 언제 이것이 없어지지? 매일매일 시작하면서 조금이라도 수치라도 작아진다라는 걸 느끼시면 힘이 나고 보람도 있으실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반가운 소식이 더뎌진다면 사람이 사실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몸을 정말 건강하게 치유시킬 수 있는 단계가 왜 채식이 몸에서 이로운지를 잘 아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몸에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노폐물이라는 젖산이라고 하는 노폐물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암 환자분들. 그것을 해독하셔야 돼요. 자, 해독 글씨가 나오면 해독 주스를 생각하십니다. 돈 들이지 마세요. 제발. 그런데 돈 쓰지 마세요. 채식 식사를 제대로 하는 것, 여기서 지금 제공해 주시는 하루 3끼 식사, 그것이 몸을 얼마나 지금 산성 덩어리인 몸을 알칼리화 시키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물을 반드시 물 드셔야 되는 시간에 물 드시고 물을 굶으셔야 되는 시간에는 반드시 물 드시고, 예, 아니 물을 굶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반드시 예, 규칙을 세워서 하시는 것이요 몸의 세포가 그걸 인지를 해요. 인지를 해요. 암세포가 하나가 12 조각으로 번지는 데는 1년이 걸려요. CT상에서 암세포가 1cm다라고 하는 기간은 6년이 지나야 그렇게 촬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건강했다가 갑자기 한 달 전에 내가 암 환자가 돼갖고 여기 왔다고 한 달 전에 암세포가 생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집에서 생활하실 때 내가 생각했던 말, 했던 행동들, 내가 먹었던 식습관 그런 것으로 지금의 현재 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힘들게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 진짜 내 몸이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는데 생각을 단순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먹고 살아왔고 그렇게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런 환경이 있었지. 그걸 조금 돌아보셔야 돼요. 여기 계시는 동안에. 그래서 쳐낼 것은 쳐내시고 예, 정리할 것은 정리하셔갖고 앞으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언제 먹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심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햇빛은 어떻게 쬐어야 되는지, 내 자신을 위해서 휴식은, 진정한 휴식은 마음의 감사함이 올라올 때 휴식이 되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을 때. 그럼 어떻게 두려움이 없어지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새로이 생각하시고 고민을 시작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몸이 변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저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예, 아프게 시작을 이제 암환자가 돼서부터 예, 뭐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 이렇게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실하게 진짜 바뀌어요 라는 말을, 이 좋은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예, 좀 긴장이 되고 서툴렀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을. 네, 저는 이제 그 시내에 살다가 예. 현재 있는 그 아파트에 있었는데 자녀도 자주 가셨어요. 네. 하루에 걷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그냥 평지입니다. 산에 오르는 거 아니고요. 예. 피톤치드가 가득한 그 숲속에서 평지를 걷는데 3km를 가면은 3km를 와야 되죠. 그러면 하루에 평균 6km를 걸었어요. 평균 6km를 걸으러 갈 때 저는 항상 모자를 준비했고 선글라스를 준비했고요. 예. 그리고 핸드폰 뭐 깔고 앉을 깔개, 수건 뭐 이 정도 가져가서 3km를 걸어가면 그 자리에서 항상 스트레칭을 했어요. 30분씩. 아침에도 스트레칭을 하지만 이제 환자로서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거는 시간밖에 없어. 그래서 3km 걸어간 그 자리에서 예, 스트레칭을 늘 했어요. 늘 하고, 그리고 또 3km 걸어와서 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하고. 그래서 피톤치드가 풍부한 숲속에서 걷는 거는 실제로도 도움이 되지만, 갔는데 그곳에서 못다한 전화를 건다든지 예, 못다한 한우하고 회포를 나누느라고 계속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 좀 제발 하지 마세요. 그 시간만큼은 자신을 위해서 치유하러 간 거예요. 그곳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호흡. 자신을 위해서. 심호흡의 기본 자세가 있어요. 이러고선 심호흡 절대 못해요.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는 거예요. 가슴 한번, 가슴이 어딘지 알려드릴게요. 가슴을 쳐보세요. 선생님 쳐보세요. 네. 거기에 딱딱한 뼈가 느껴지죠? 그걸 흉골이라고 합니다. 흉골이 앞으로 약간 나온 상태가 가슴 펴진 거예요. 이 자세. 기본 자세는 허리를 펴고 가슴을 펴서 이 자세에서 계속적으로 네.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라고 하시니까 그 다음 호흡이 숨이 찰 정도로 뱉었고 이게 아니고 숨차게 하시면 안 되고 내 허파가 허락하는 만큼의 마셔서 또 편안하게 마셔서 후. 강의하시는 1시간 반이다. 1시간 강의 들으신다 하시면 그때도 의자에 앉으셔가지고요. 허리를 펴시고 허리 이렇게 하고 계시지 마시고 허리 펴서 흉골이 약간 나오도록 가슴을 펴셔가지고 심호흡하면서 강의 들으실 수 있어요. 내뱉는 호흡이 옆 사람에게 신경이 쓰이겠다.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요. 입술을 아래로 하시면 소리 안 나게 조용히 심호흡이 되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 그동안은 그냥 우리가 숨 쉬면서 사는 거지 심호흡은 아니에요. 깊게 많은 양의 산소를 마셔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내어뱉는다라는 게 심호흡인데, 적혈구가 우리 몸을 온전히 돌아다니면서요. 산소도 공급하지만 구석구석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끌어다가 폐에 갖다 놨는데 왜 이거 안 뱉어주시냐고. 뱉는 이것 자체가 암세포를 저지하는 첫걸음이에요. 지금 이분의 고민이 다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걷는 게 좋다고 해서 걷기는 걷는데 식은 땀이 나고 기운이 쫙 없어. 예. 심호흡을 안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심호흡을 연습을 안 하신 분이 이게 바로 뭐냐면 체력이 면역력이 바닥인데 예. 면역이 바닥인데 면역 체계가 계속 나의 순환을 갖다가 도와줄 수 있게 과부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평소에도 강의를 들으실 때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발 배 신경 쓰지 마시라고. 제발 부탁드려요. 배는 얼굴에서 대면은 배는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배 복식 이왕이면 뭐 다홍치마라고 한국분들은 뭐 하나 알려드리면 처음부터 해보려고 되게 애쓰시거든요. 처음부터 복식호흡 하면은 3일도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도 아 산을 계속 걸어야지 보다도 이 마당 여기 마당에서 가볍게 산책하시면서 심호흡을 먼저 연습을 하세요. 예. 그래서 몸 안에 혈중 내 세포 안에 산소가 포화도가 충분히 계속 공급이 되고 스며든다 하면은 예 조기 우회를 가고 싶고 거기보다 더 우회 가서 산소 호흡 이게 예, 하고 싶고 심호흡 하고 싶고 그 마음을 세포가 일으켜요. 우리 저기 이상구 박사님 있잖아요. 유튜브에 이상구 박사님 치신 100세 인생 이상구 박사님 쳐보세요. 활성산소와 네, 활성산소하고 SOD에 대해서 아주 출연하셔갖고 짧게 나오시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도움돼요. 예. 네.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아이가, 세포 안에 있는 아이가 열을 내야만 우리는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때 열을 내는 거는 식사를 잘 하시니까 글루코스라는 당이 연료가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는 연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산소가 없으면 꽝이에요. 산소가 들어와야 불을 태우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먹는 거에만 집중하시는 것은 조금 회복이 늦으세요. 예, 먹는 거에 내가 어떻게 그 먹은 것이 대사가 잘 되게 예, 잘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몸을 아시면 그래서 암진단 받았을 때요. 만약에 폐암이다, 간암이다, 폐암 공부하시는 분들은 절대 회복 못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동안 몇 년 안 됐지만 많은 암환우분들 제가 조금 인물이 이뻐도 인물값을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암에 걸리고 암 회복되고 나서 조금 인물값을 하고 살아요. 그게 뭐냐면 어려우신 암환우분들 찾아가서 정신 차리라고 3개월 진단 받았대. 자기 죽는데 이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예요. 진짜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기 진단 받고요. 방석을 깔고 딱 앉아요. 자기가 그냥. 난 말기래. 이제 죽어. 이렇게.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본인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3개월도 여기서 이제 강의 들으실 때 나오는데요. 한 달도요. 1년 한 달이 있고요. 10년 한 달이 있어요. 제발. 병원에서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말로 자기 생명을 선긋지 말라고요. 육체의 생명은 주관자가 따로 있으세요. 그래서 몸이 이게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세상 말이 있는 것처럼 박사님께서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뜻이 유전자에 반응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이 세포 하나마다 다 반응해요. 그런데 이거를 성경에 나오는 말로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예. 네. 진짜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이야기하다가 제가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예, 무슨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아 병원에서 주는 항암제는 징암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께 항암하지 마세요. 2주의도 아니에요. 저도 같은 환자였기 때문에 오죽하면 항암을 하시겠느냐고 오죽하면 수술을 하시겠느냐고요. 예. 진짜 큰 불을 끄듯이 가령 수술을 하셨다. 그래서 내가 뭐 또는 예방으로 병원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수술하고 나서 예방 차원에서 수술은 잘 됐는데 예방을 해야 되니까 항암하자. 이 소리 늘 들어요. 환우분들. 예. 그런데 어쨌든 어떤 말을 들으시든 간에 결국에는 예, 항암제로는 몸이 암세포가 다 없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만큼 진실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항암제는 징암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혹시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이 세 가지를 암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절대 배제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다른 암종도 그렇지만 네.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요? 계란 두 개와 콩과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러면 달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아마노분들이요. 아마노분들이 동물성 단백질 여기서 지금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 몸의 세포에는 저기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단백질 너무너무 필요해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예, 갑상선이라는 호르몬 다 단백질이에요. 콜레스테롤 다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존재해야만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필요한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에요. 양질의 아미노산이 필요한 거예요. 단백질의 기본 구성 요소가 아미노산이거든요. 근데 그 양질의 아미노산이 어디 있냐면 식물성에 있어요. 상추, 양파, 브로콜리, 십자가 채소 검색 한번 해보세요. 단백질이 다 있습니다. 암 환자 진단받았을 때 검색해보면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한 암 환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즉 노인분들일수록 단백질이 더 필요해요. 하기는. 예. 왜냐하면 혈관 안에도 단백질이 있어야 끌어당기고 혈액을 내보내고 잡아당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달걀에도 있고.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에요. IGF-1이라고 하는 이 성분과 메, 디, 오, 린. 이 두 가지 성분이 동물성 단백질에 있어요. 암세포는요, 뇌지령을 받지 않습니다. 정상세포만 뇌지령을 받아요. 근데 암세포는 뇌지령을 안 받는데도 분화 증식해요. 자기 주변에 정상세포가 있어도 그 세포마저도 산성화시키면서 자기 집을 포진을 넓혀서 분화 증식하는 아이가 암세포예요. 뇌지령을 안 받아요. 그런데 암세포가 그러면 어떻게 분화 증식이 되느냐? 이 아이들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디 있느냐? 동물성 단백질에 있어요.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하면은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이것만 생각하시죠? 해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조개, 멸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유와 달걀에 대해서 특히 우유와 달걀은요, 우유 한 잔이 우리 몸을 우유 내는 카제인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서 극산성 대사 물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유 한 잔 먹었어요. 라떼 한 잔 드시잖아요. 커피. 예. 그리고 우유가 많이 들어갔는데 우유 안에 있는 카제인 단백질이라는 거는 워낙 딱딱해서 단단한 조직이어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낙농업자들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섞었어요. 소금을 섞으면 부드러운 수용성 단백질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온 이름이 카제인 나트륨이에요. 제품마다 카제인 나트륨이라는 게 많이 보일 겁니다. 예. 그래서 카제인 나트륨으로 만들어서 모든 빵이나 모든 제품에 마요네즈, 토마토 케첩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늘 먹어왔던 그 식품에 유제품인 우유 안에 있는 카제인 단백질은요. 산을 만나면, 즉 식초를 만나면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져요. 그런데 유제품 하나 라떼 한 잔 먹으면 어디로 갑니까? 위. 위에 뭐 있어요? 위산 있잖아요. 위산. 네. 위산. 그래서 우유가 위에 들어가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응유 현상. 응유 현상이라 그래서 부드러운 우유를 한 잔을 먹었을 뿐인데 위에서 우유가 고기 덩어리처럼 굳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집에 가서 식초를 부어봤대요. 어제 전화 왔어요. 진짜 굳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식초는 pH가 6밖에 안 됩니다. 6밖에 안 되는 pH 식초가 우유를 굳게 만드는데 위에 있는 위산은 1이에요. 1. 염산과 같은 강산. 그러면 부드러운 우유가 단단하게 굳어져서 위에서 십이지장 여기 내려가는 여기를 똥꼬
우유처럼 관략근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유문을 단단한 우유가 풀어져서 내려갈 때까지는 8시간 걸려요. 8시간. 그러면 이거 우유 한 잔 먹었을 때 그 다음 식사 안 하나요? 드시죠. 과일도 드시고 블루베리도 드시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굳은 단백질 때문에 이 문이 안 열리면 그 다음에 들어간 식사는 그 안에서 부패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가스 어디로 가느냐? 내 세포의 재흡수.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가 될 수 있게끔 계속 그 자극. 제가 지금 여기 선생님 팔을 이렇게 친다고 생각해보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30년, 40년 이 자극이 간다고 생각해보자고요. 팔 자르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세포는 우리가 먹은 그대로 생태분자학적으로 반드시 흔적을 남겨요. 이런 식습관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에 쉽게 노출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뉴스타트에서 배우게 되는 이 채식 식사, 네,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도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지금 이제 달걀을 이야기하셨는데 달걀은 문제가 되는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 달걀 두 개, 50g이라고 하면은 100g 기준으로 하루에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콜레스테롤 양이 있거든요. 예. 사람한테 하루에 필요한 콜레스테롤 양이 얼마인지 아셔요? 기준으로 보면은 한 300mg이에요. 300mg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그런데 요 달걀 하나, 달걀 두 개, 100g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2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필요한 양을 벌써 넘은 거예요. 찜질방 가갖고 맛있다고 맥반석 계란 먹었고 김밥 한 줄 먹으면 계란 두 개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집에서 애기들 반찬에 메추리알 삶아서 드리잖아요. 메추리알 장조림. 소고기 넣어갖고 돼지고기 넣어서 장조림 해주시잖아요. 반찬으로. 그 메추리알은 이 달걀의 두 배예요. 콜레스테롤이. 예.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아까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많이 섭취하면 이 아이가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성호르몬을 촉진시켜요. 성호르몬이 촉진되기 때문에 1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이 생리를 하고 남자아이들이 중학교 가기 전에 사고를 치고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먹은 그대로가. 그래서 엄마들도 이거를 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소아 청소년과의 환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식사, 그리고 아까 이제 유방암, 전립선암, 난소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암종은 성호르몬이 먹이에요. 그러니까 유방암에 걸린 환자, 전립선암에 걸린 환자는 병원에 가면 호르몬제라고 약 주셔갖고 강제 폐경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병원에서 예, 그 암을 그나마 암세포를 저지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노력까지도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데 본인은 계속 달걀 이제 고기까지는 안 먹어도 암 환자가 되시면 고기까지는 안 드셔도요. 내가 고기를 안 먹으니까 달걀은 먹어야 돼 이러면서 달걀 뭐 유정란이다 방사란이다 그 하나에 뭐 5천 원이다 비싼 거를 대기업 거를 사서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셔도 예, 정말 최소한의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 예, 파이토케미컬 식물 안에 있는 내재 영양소가 우리 몸을 예, 아주 중화시키는 역할을 잘 해주시고 암세포를 저지시켜줄 수 있는 면역세포의 증가를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요거는 짧게 하려고 했는데 뭐, 예, 박사님 강의 시간까지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힘내세요. 반드시 바뀔 수 있어요.